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컴퓨터 일반 프로그램 언어 자바 부분을 진행하겠습니다. 우리가 연산자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이제 산술 연산자에 대해서 이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산술 연산자에는 뭐가 있어요?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그리고 이게 무슨 연산자죠? 네, 나머지 연산자죠. 나머지 연산자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면 int a는 10% 3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어때요? 여러분이 두 개의 문장을 합해 놓은 거죠. 이렇게 선언을 하고 A는 10% 3이다. 예, 이 문장을 이렇게 하나로 합해 놓은 거죠. 그러면 이제 A라는 변수방이 마련이 됐는데 정수 type int로 이제 선언이 됐고 10 나누기 3을 해보자 라는 거예요. 10 나누기 3. 자, 3, 3은 9, 1. 이건 뭐가 되나요? 몫이 되는 거죠. 이게 뭐가 되나요? 나머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나머지를 집어넣으세요. 그랬으니까 A에는 이제 1이 들어오는 거죠. 나머지를 구할 때는 이렇게 정수까지만 연산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누기 연산자에 있어서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될게 있는데요. A가 10이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다음에 B는 네, 4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제 C는 A 나누기 B를 하겠습니다라고 그랬고 자, 더블로 선언한 것은 D는 A 나누기 B를 하겠다 그랬어요. 똑같이 A 나누기 B인데 C와 D에 들어가는 값은 선언된 것에 따라서 달라요. 그리고 또 여러분이 조심할 거는 정수, 어떤 연산, 네, 정수는 결과가 뭐가 나오냐면 정수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A 나누기 B를 하자라고 그랬는데 A가 10이고 C가 4, A가 B가 4예요. 그럼 얘는 뭐예요? 4, 2, 8, 4, 5, 20, 2.5가 되는 거죠. 그런데 정수 나누기 정수는 2.5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뭐가 들어가는 거예요? 2가 들어가는 거죠. 정수 나누기 정수는 결과 정수가 들어오니까. 그래서 C는 어때요? 무슨 타입이에요? INT 정수 타입이죠. 그래서 2가 저장이 돼요. D는 무슨 타입이에요? 더블이니까 실수 타입이거든요. 그래서 2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얘가 실수로 바뀌어서 2.0이 되는 거예요. 예. 자, 이런 부분을 우리가 산술 연산자에서는 이제 조심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문자열 연결 연산자가 있습니다. 네, 문자열을 서로 결합해서 해주는 건데요. 스트링 A, 문자열 변수로서 A를 선언한 것이고요. 여기에는 KOR이라는 문자열과 7.0이라는 것을 넣어주세요. 라고 그랬습니다. 자, 또 이렇게도 할수 있죠? 네, 스트링 하고 나서 B라는 변수에다는 A가 가지고 있는 값에다가 화이팅 네, 이라는 글자를 붙여서 넣어주세요 라게 되는 거죠. 그러면 B에는 지금 뭐가 기억될까요? A에 기억된 값은 뭐예요? KOR 7.0이 되는 거죠. 이렇게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이제 뭐가 되죠? 화이팅이 되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이제 B에 기억된 값은 뭐예요? KOR 7.0 화이팅. 이게 이제 저장이 되겠군요. 라는 겁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연산자가 있어요. KOR 더하기 7 더하기 7.0. 이것의 결과는 무엇일까? 그걸 한번 맞춰보세요. 자, 플러스 연산자가 지금 붙었죠. 그래서 우리가 더하기 연산자는 여러 개가 이제 이렇게 붙었을 때 여러분 어느 쪽부터 해요? 그죠? 왼쪽부터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7 더하기 7.0을 먼저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자, 이거를 먼저 계산을 하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하게 되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어때요? KOR7에다가 7.0을 붙여서 쓰세요 라고 했으니까 7.0 이런 식으로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바뀌어가지고 7 더하기 7.0 더하기 KOR 이렇게 되어 있으면 어때요? 이걸 계산을 먼저 하는 거죠. 이거는 뭐예요? 숫자잖아요. 7 더하기 7.0은 이제 14.0이 되는 거죠. 거기다가 KOR을 붙여서 표시하십시오. 그랬으니까 KOR 이렇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연산자 우선순위 생각해 주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비교 연산자가 있습니다. 비교 연산자는 이제 여러분이 이상이다라고 하면 크거나 같다죠. 이하다 그럼 뭐예요? 작거나 같다죠.
예, 초과다, 그럼 뭐죠? 크다죠. 네, 미만이다, 그럼 뭐요? 작다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될 거. 같지 않다. 자바에서 같지 않다는 어떻게 표현하죠? 느낌표, 이꼴. 이렇게 해주면 얘는 같지 않아요. 같지 않다에 대한 표현입니다. 네. 그 다음에 같다는 뭐죠? 이꼴 두 개를 붙여주면 얘는 같다가 되는 거죠. 예, 비교 연산자 생각해 주면 되고요. 자, 다른 것은 다른 언어랑 같은데 바로 이 부분은 자바에서 쓰는 거니까 생각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논리연산자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논리연산자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이 참이다, 네, 거짓이다가 표현되는 것을 말을 하는데요. 참이다라는 것은 이제 true가 표현이 되고요. 네, 거짓일 때는 이제 false가 표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and의 결과를 우리가 이제 보면은 a와 b의 and가 있었을 때, 자, 0, 0일 때, 이제 0, 1일 때, 1, 0일 때, 1, 1일 때, 이제 결과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0이 되는 거고, 얘는 1이죠. 그래서 and라는 것은 둘다 1일 때만 1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연산자가 바로 and를 나타내는 건데요. 자, 여러분이 보면은 이미 a가 0일 때는 어때요? 예, 이렇게 되어 있을 때는 굳이 뒤에 걸볼 필요가 없이 그냥 0이다라고 해버리면 되는 거죠. 그래서 a and b의 결과를 알아볼 때 a가 먼저 0이라면 뒤에는 수행하지 않습니다. 그냥 결과가 0이 되는 거죠. 근데 a가 1일 때는 b를 판단해야죠. b가 0이냐 1이냐에 따라서 결과가 0이 될지 1이 될지 결정이 되니까 이건 뒤에까지 연산을 하지만 a가 만약에 0이라면 뒤에 것은 연산하지 않고 그냥 0입니다라고 바로 내부적으로 판단을 해버립니다. 자, 근데 이제 이 연산자도 이제 논리 연산자로 사용될 때가 있습니다. 이 연산자는 이제 내부적으로 뒤에까지 모두 판단해서 결과를 냅니다. 그래서 이 연산자가 이제 더 효율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한번 오와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러면 여러분이 이 프로그램을 보고 이제 한번 결과를 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가 이제 클래스 이름이 적어져 있고 여기가 메인이다라고 보여지고 있죠. INTA는 A다 그랬어요. 그러면 A가 무슨 형이에요? 지금 정수형이죠. 그래서 A에 대한 ASCII 값 65가 여기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A가 65 이상인가, 참인가요, 거짓인가요? 네, 참이죠. 네, 참이고 A가 90보다 작거나 같은가요? 네, 참이죠. 조건에 만족하죠. 참이고 참이니까 결과 참이 돼요. 그래서 이 조건에 만족하기 때문에 대문자입니다가 이렇게 표시가 된다라는 거죠. 또 새롭게 B가 9예요. 네, 정수로 선언한 B가 이제 9가 들어왔어요. B 나누기 1을 해서 나머지가 0인가요? 여러분 9를 2로 나눠서 나머지가 0인지 보세요. 네, 0이 아니죠. 네, 1이 되는 거죠. 얘는 거짓이에요. B가 3으로 나눠서 이제 나머지가 0인가요? 네, 0 맞죠. 네, 근데 5화라는 것은 여러분이 어때요? 0, 0, 0, 1, 1, 0, 1, 1이 들어왔을 때 자, 0이 되고 하나라도 1이 있으면 결과 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결과는 뭐가 되는 거예요? 참이 되는 거죠. 참이 되어서 if 안에 있는 문자 2 또는 3의 배수입니다가 이제 출력이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화면에는 대문자입니다와 2 또는 3의 배수입니다. 이게 이제 출력이 되겠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비트 단위 연산자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비트 단위 연산자다라고 하면 얘를 이진수를 처리하는 거예요. 내부적으로 이진수로 바꿔서 처리를 하고 또 출력 결과는 또 10진수로 보여주게 되고요. 자, AND를 하세요. OR을 하세요. 베타적 OR을 하세요. 왼쪽 시프트를 하세요. 오른쪽 시프트를 하세요. 오른쪽 시프트를 하세요. 자, 이런 뜻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두 개는 다 라이트 시프트를 시켜주는 건데요. 차이점이 뭐가 있냐면 얘는 이제 이거는 비트들을 이렇게 오른쪽으로 하나씩 옮기다 보면 이렇게 비어 있는 비트가 있겠죠. 자, 이거를 이제 부호 비트와 같은 비트로 채워주세요라는 것이고, 자, 이거는 이제 또 이것도 오른쪽으로 시프트를 시키다 보면 하나 남은 비트가 있죠. 이거를 0으로 채워주세요라는 뜻입니다. 이것에 대한 차이점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예제를 가지고 한번 보면 A는 45인데 INT로 선언을 했고 B는 25예요.
A와 B를 AND를 하세요. 이게 비트 단위 처리가 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이 INT로 선언하는 것은 얼마나 잡히나요? 기억 장소가 4바이트가 잡혀요. 즉 32비트가 잡힌다라는 거죠. 그럼 A를 이진수 32비트로 표현을 해요. 그래서 1, 2, 4, 8, 16, 32, 64 이런 쭉 가겠죠. 32개를 다 그릴 수 없으니까 45를 만드세요. 그러면 이렇게 하면 40에다가 45 이렇게 되는군요. 얘가 이제 45가 됩니다. 10진수. 그 다음에 B, B가 지금 25죠. 25를 만드세요. 그러면 16하고 8하고 2라고 가져오면은 얘가 25가 되군요. 그러면 자 이렇게만 이제 유효자리니까 앞에는 이제 다 0이겠죠? AND를 해보세요. AND. 자, AND 연산을 합니다. 그럼 AND는 둘 다 1일 때만 1이니까 어때요? 1, 0, 0, 1 이렇게 되나요? 네, 이렇게. 그러면 이거를 10진수로 바꾸면 뭐가 되죠? 네, 9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C에, C, 여기 있는 C에, 자, C에 기억된 값은 뭐가 된다? 바로 9가 된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D는 A와 B를 OR을 하세요라고 그랬죠. OR을 합니다. 자, OR. 자, 이거는 뭐죠? 이거는 C였고 얘는 D였어요. OR는 하나라도 1이면 1이니까 자, 여러분이 A와 B 값이 어디 있어요? 지금 여기가 있어요. 이것만 바라보고 해보세요. 1, 1, 1, 1, 0, 1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것을 10진수로 바꾸면 이제 얼마가 되나요? 네, 61이 되는 거죠. 계산해 보세요. 그 다음에 이제 2는 A와 B의 베타적 OR다 그랬습니다. 2에는 베타적 OR을 연산을 하시오 라고 그랬죠. 베타적 OR는 어때요? 하나라도 1이면 1이죠. 그래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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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되는군요. 이거를 10진수로 바꿔보면 이제 계산을 해보세요. 그럼 얼마 나와요? 52가 나오군요. 그래서 A는 지금 현재 45고, B가 25고, 그 다음에 이제 D가, C가 9, D가 61, 그 다음에 E가 52. 그래서 이거는 탭입니다. 탭. 8칸 띄우고 표시해 주세요. 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출력 결과는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비트 단위 연산자는 내부적으로 이진수로 고쳐서 계산을 한다라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대입 연산자가 있어요. 대입 연산자는 여러분이 시연어와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제 자, equal 하면은 A는 B, 그 뭐 얘를 B에 있는 값을 A에다가 대입해 주세요 라는 뜻이죠. 자, 이렇게 다 있었고요. A 플러스 equal은 B다. 그럼 얘는 우리가 이거는 A는 A 플러스 B다 라는 뜻이 되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이제 A 마이너스 equal은 B다. 그럼 얘는 뭐예요? A는 A 마이너스 B다.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자, A 곱하기 B 이렇게 되어 있다. 그럼 얘는 뭐예요? A는 A 곱하기 B다 라는 걸 의미하는 거죠. A 슬래시 이꼴은 B다 나누기죠. A는 A 나누기 B다. 자, 이렇게 의미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 게 이런 의미다라는 거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해주면 되겠고요. 자, 하단에 있는 연산자도 모두 마찬가지가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사망 연산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조건을 쓰고 나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조건에 만족하면 얘를 수행하고 아니면 이걸 수행하겠다. 이런 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한번 봐볼게요. int a는 90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a라는 방에는 90이 들어있어요. 라고 되는 거죠. 자, 이게 무슨 a가 80보다 크나요? 이상인가요? A가 80 이상인가요? 네, 참이죠. 참이니까 이거를 수행하는 거죠. 이거는 이제 참일 때 수행하는 거. 자, 이거는 거짓일 때 수행하는 거. 이 조건이 만족하니까 네, 참인 A가 B로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B에 기억된 값은 뭐가 들어와요? 네, A, 대문자 A가 이렇게 들어오겠군요. 출력해 주세요. A를 좀 출력해 주세요. 그럼 90이 되겠죠? B 좀 출력해 주세요. 그럼 뭐가 돼요? A가 이렇게 출력이 되겠죠? 자, 역슬래시 T는 탭입니다. 8칸 띄우고 표시해 주세요. 라는 의미가 됩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제 조건문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 조건문도 여러분이, 시어너랑 비슷합니다.
그래서 먼저 if 문을 한번 살펴보면, 자, if는 이게 이제 조건이 나옵니다. 이 조건에 만족한가요? 라고 물어봐서 조건에 만족하면 이제 이 안에 있는 부분을 이제 수행을 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표현하는 방법이 있고, 또 if 해서 이제 조건을 물어봅니다. 그럼 이 조건에 만족을 하게 되면 이제 여기를 수행을 하겠죠. 네. 아니면 else가 나올 수 있습니다. 아니면 또 else에 관련된 문장을 이렇게 수행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얘는 조건이 참일 때 수행하는 거, 조건이 거짓일 때 수행하는 else 문장을 같이 쓸수 있어요. 자, 순서대로 한번 표현을 해볼까요? 물어보는 것은 이렇게 말음으로 풀어보죠. 그래서 뭐냐라고 이제 조건을 물어봐서, 네, 참입니다. 네, 참. 이 조건에 만족하면 여기를 수행을 하고, 자, 아니면 수행하지 않고 이렇게 빠져나가는 이런 형태가 있고요. 자,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조건을 주는 거죠. 네, 조건을 줘서 참인 경우와 거짓인 경우가 이제 나누어진다라는 거죠. 참일 때 수행하는 거, 거짓일 때 수행하는 문장이 각각 따로따로 있군요. 이렇게.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수행한다라는 걸 이제 순서대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이 프로그램을 실행 결과 한번 맞추어 볼까요? A가 95입니다. 정수 형태고. A가 90 이상이냐라고 물어봤어요. 90 이상인가요? 네, 맞아요. 그래서 얘는 참일 때 수행하는 거, 얘는 거짓일 때 수행되는 거. 그렇죠? 참이니까 점수가 90 이상입니다. A 등급입니다가 이제 표시가 되겠죠. 이것을 이제 순서대로 표현을 한다면, 자, A가 95입니다라고 나타내 주고, 자,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물어봐서 A가 90 이상이냐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가 이제 예인 경우와 아니오인 경우가 이렇게 나누어지고, 예인 경우는 이제 출력을 해주세요. 아니오인 경우도 출력을 해주세요. 라고 해서 이렇게 끝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점수가 90 이상입니다. 그 다음에 A 등급입니다가 표시가 되고, 아니오인 경우는 이제 점수가 네, 90 미만입니다. 이런 내용. 그다음에 뭐더 노력하세요. 이런 내용이 이렇게 출력이 되겠다. 그래서 이거를 순서대로 네, 순서대로 이제 표현을 하면은 이런 식이 되겠군요라는 겁니다. 이게 if입니다. 자, 또 스위치가 있습니다. 스위치. 자, 스위치도 C 언어와 여러분이 이제 같습니다. 네. 스위치하고 나서 여기 이제 조건식이 나오게 되고요. 자, 여기에서 블럭 기호가 나오고 이 조건식에 관련된 것이 케이스 뭐냐, 뭐 1이냐, 2이냐, 뭐 상수 뭐냐라고 물어보는 거죠. 뭐면 이제 명령문을 수행을 하고 네, 빠져나가세요. 브레이크. 네. 수행을 하고 이제 빠져나가세요. 이렇게 되는 거죠. 또 이제 케이스 뭐 나올 거고 또 케이스 뭐 나오고 계속 나오고 이것도 저것도 아무것도 아니면 그 외의 값은 할 때는 디폴트를 수행을 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요. 그래서 각각 이제 수행해야 될 명령문이 있고 브레이크가 있어야지 네, 스위치 문장을 빠져나가게 된다라는 거 여러분이 조심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순서대로 물어보면은 이제 뭐냐라고 상수 1이냐라고 물어보는 거죠. 1이면 이걸 수행을 하고 자 빠져나가라. 아니면 이제 또 이거냐라고 물어보는 거죠. 상수 2냐. yes이면 또 수행하고 빠져나가고 이런 식으로 해서 자 나머지 디폴트이면 처리해서 이렇게 오세요라는 거죠. 이렇게요. 그래서 이제 순서대로 표현을 하면 이렇게 할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이 우리가 C 언어에서 다뤘기 때문에 이제 빠르게 넘어가도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이 프로그램의 결과를 보고 수행 결과를 예측을 해보세요. A가 3이다라고 그랬어요. 3. 자, 케이스 A 값에 따라서 A 값이 1이냐, 2이냐, 3이냐, 뭐죠? 3이죠. 그래서 화면에 3번입니다를 표시하고 브레이크 빠져나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출력 결과는 3번입니다가 이제 표시가 되겠죠. 그래서, 이게 브레이크 문장이 있는지 정확하게 봐야지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여러분의 케이스 문장에서, 스위치 케이스에서 조심할 거는 이렇게 브레이크가 없었을 때입니다. 자, A가 1입니다. A가 1. 그러면 1이냐, 케이스 1. 여기에 이제 걸려서 1번입니다라는 걸 표시하고 빠져나가야 되는데, 빠져나가는 브레이크 명령어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도 수행하고 이것도 수행하고 이거 제어권이 밑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이렇게. 네, 이렇게 내려와서 얘네들을 수행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얘는 원래는 1번입니다만 출력할 예정이었는데 실수로 브레이크를 안 넣은 거죠. 그러면 그 뒤에 있는 문장이 계속 예, 수행이 되어서 1번입니다, 2번입니다, 3번입니다, 기타입니다가 모두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조심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케이스 안에 꼭 숫자가 와야 되느냐? 그건 아닙니다. 이렇게 문자가 올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스트링으로 선언했습니다. 문자열이죠. A가 과장이다라고 그랬어요. A 값에 따라서 이제 달라지는 거죠. 부장이냐, 과장이냐, 과장이니까 어때요? 여기에 이제 걸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과장입니다를 표시하고 브레이크 빠져나가세요라는 겁니다. 그러면 화면에 과장입니다가 표시가 되겠죠. 자, 이번에는 이제 우리가 포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포문도 우리가 시연어 했으면 이제 이해가 될 겁니다. 초기식이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조건식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얼만큼 증감할 것인지가 들어오고요. 수행해야 될 명령문이 여러 개다. 그러면 이제 여기 블럭 안에다가 네, 기술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걸 순서대로 표현을 한다라고 한다면, 자, 이렇게 이제 조건을 따지게 돼서 그 조건이 이제 참이냐, 그러면 명령어 수행하고, 그다음에 증감을 하게 돼서 다시 한번 이렇게 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니오이면 이제 빠져나가게 됩니다. 아니오이면, 자, 이렇게 빠져나오게 되는 거죠. 거짓이면. 네, 그러면 이제 이 문장을 우리가 수행을 해 보도록 할까요? 이것의 출력 결과는 무엇일까요? 그랬습니다. 자, INT로 선언을 했고, sum은 0이다 그랬고, i 값은 지금 초기 가치가 없습니다. sum은 0이고, i는 지금 현재 아무것도 없는데, 포문을 들어가면서 i가 1이다 그랬어요. 1 들어온다. 자, 조건에 만족하는지 봐요. 만족하죠? 그럼 이제 여기를 수행을 해요. sum plus i다. sum은 sum plus i다. sum하고 i를 더해서 다시 sum에 저장을 하니까 sum은 1이 되겠죠. 네, 그래서 다시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i 값을 하나 증가시켜서 조건에 만족하는지 봐요. 만족하죠. 그러면 sum plus i를 하면 이제 3이 되죠. 3을 집어넣어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패턴을 알기 위해서 어떤 규칙성을 알기 위해서 왜냐하면 뭐 만까지 하세요. 그러면 우리가 만 번을 우리가 해볼 수가 없으니까 규칙성을 알기 위해서 여기다 1 더하기 1을 했구나 이렇게 써 놓으면 돼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마지막 값을 이 만들 때 조금 더 쉽게 빨리 알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올라가요. 그럼 i가 3이 되죠. 그럼 sum 플러스 sum i를 해라. 그러니까 뭐 얘는 1 더하기 2 더하기 3 이런 식으로 되겠죠. i 값이 하나 증가될 때마다 이걸 sum에다가 누적시키구나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i가 9가 되었다라고 가정을 하세요. 그러면 여기에 뭐가 되겠어요?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해서 9까지 하겠죠. 자, 여기까지 했어요. 그죠? 9까지 더 했어요. 하나 더 올라가서 i가 10이 됐어요. 그럼 그 10을 또 여기다가 누적을 하겠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10까지 더 했죠. 네. 그 다음에 또 하나 i를 증가를 시켜요. 네. 증가시킨데 이제 조건식이 안 맞죠? 안 맞으니까 이제 빠져나가게 되는 거죠. 빠져나왔을 때, 네, 1부터 10까지 하고, sum에 기억된 값을 출력하세요. 그랬어요. sum은 1부터 10까지 합, 즉, 55가 여기에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출력 결과는 이제 55가 이렇게 표현이 된다라는 거죠. 만약에 문제에서 i 값을 출력하세요.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그죠? 11이 되는 거예요. i는 11이 됐을 때 빠져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while 반복문이 있습니다. 이제 while은 이제 조건이 참일 때 수행하는 건데 문법적인 형식이 여기다가 조건을 쓰고 여기다가 이제 내용을 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순서대로 표현을 해본다면 자, 여기에 해당되는 이제 조건, 네, 조건이 오게 되고요. 네, 조금 더 이쁘게 그려볼게요. 네, 그래서 자, 우리가 이제 이런 모양을 해서 자, 여기에 이제 조건문을 물어보게 되고요. 이 조건에 만족하면, yes이면 수행을 하는 거죠. 명령어를. 그리고 이제 다시 조건을 따져서 또 이렇게 수행을 계속하는 거죠. 만약에 조건에 만족하지 않으면 자, 이렇게 빠져나와서 네, 그 다음 명령을 이제 진행을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이 프로그램의 출력 결과를 한번 예측을 해볼까요?
INT, 썸은 0이다 그랬어요. 그러면 썸에다가 0이 들어오고요. I가 이제 1이 들어옵니다. 이렇게. 그래서 I가 10보다 작으냐라는 이게 뭐요? 네, 바로 이제 조건식이 되는 거죠. I가 10보다 이하인가요? 네, 맞죠? 그러면 이제 여기를 수행을 해요. 썸은 썸 플러스 I, 1이 되는 거고, I 값은 하나 증가시키는 거죠. 그럼 다시 올라가서 조건을 따져요. 조건에 만족하죠? 그러면 썸에는 1 더하기 2한 결과가 들어오고, I 값은 3이 됩니다. 자, 어찌어찌 해서 계속 진행을 해가지고 I가 9가 되었다. 자, 여기서 하나 증가시키니까 9가 되었다. 자, 올라갑니다. 조건에 만족하죠? 그래서 썸에다가 더해요. 그러면, 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9까지 더했어요. 그다음에 이제 I가 뭐가 됐어요? 네, 10이 됐어요. 10. 10이 되어서 올라가니까 또 조건에 만족하죠? 그럼 또 썸에다가 더해요. 1 더하기 해가지고 9 더하기 10까지 하겠죠? 했어요. 그다음에 이제 I 값을 하나 증가시켜요. 11이 됐어요. 11이 돼서 조건을 따지니까 이 조건에 만족하지 않죠. 그러면 이제 그때 빠져나오는 거죠. 네, 그래서 1부터 10까지 합, 썸에 기억된 값은 1부터 10까지 더하면 여러분 55가 됩니다. 그래서 화면에는 55가 되고 I는 11일 때 네, 빠져나오게 된다라는 거죠. 자, 이번에는 우리가 이제 두 화일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두 화일이다라는 거면 이제 특징적인 게 뭐냐면 바로 실행문이 오게 되고요. 뒤에서 이제 조건을 따지게 됩니다. 그래서 한 번은 무조건 실행을 하는 거죠. 조건을 나중에 따는 거죠. 여러 반복문 중에서 일단 실행하고 뒤에 이제 조건을 따지는 그런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순서대로 표현을 한다면 이렇게 명령문을 수행을 하고 여기에 이제 조건을 따지게 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뺑뺑뺑 돌다가 조건에 만족하지 않으면 이렇게 빠져나오는 거. 먼저 실행을 하고 그다음에 조건을 따지는 방식이 두 화일입니다. 자, 1부터 10까지 합을 두 화일로 한번 표현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이제 마찬가지가 되죠. 썸이 0이고 i가 1인 상태예요. 자, 그래서 먼저 실행을 하는 거죠. 썸에다가 i를 이제 누적시켜라. 무조건 누적시켜라. 1이 되는 거죠. 그다음에 i를 증가시켜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조건을 따져요. 조건에 만족하죠? 그러니까 다시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썸에 1 더하기 2가 수행이 되고 i 값은 3이 됩니다. 자, 이렇게 쭉 해가지고 이제 i가 9가 되었다. 이 부분에서 증가시켰더니 i가 9가 되었다라고 가정을 하고 넘어갑니다. 그러면 썸에다가 i를 누적시키죠. 1 더하기 2 해가지고 9까지 누적이 됐어요. 자, 그러면 이제 i 값 증가시켜요. 그럼 i가 10이 됐어요. 그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조건을 따져요. i가 10 이하죠? 그러니까 올라가서 다시 또 썸에다가 이제 누적을 시켜줍니다. 10. 그 다음에 i가 증가시켰어요. 11이 됐다. 그거죠. 그 다음에 이제 조건을 따져요. 조건에 만족하나요? 만족하지 않죠? 그래서 이제 빠져나오는 거죠. 그래서 빠져나와서 썸값. 썸은 1부터 10까지 더한 값이 들어있고, 그게 이제 55가 되는 거죠. 그래서 화면에는 이제 55가 이렇게 출력이 된다라는 겁니다. 빠져나왔을 때 i 값은 뭐가 되는 거예요? 11이 된다는 거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브레이크라는 명령어가 있어요. 브레이크다라는 것은 뭐냐면 반복문을 이제 중간에 빠져나올 때 사용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브레이크를 만나면 해당되는 블럭을 빠져나오는 겁니다. 자, 볼게요. 자, sum에다가 0을 주고 i에다 1을 주고 이 명령어를 줬어요. i는 1부터 10 이하일 때까지 i 값 증가시키면서 반복을 해서 i 값을 이제 출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i가 5가 되면은 그냥 빠져나가세요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보세요. i가 1일 때 출력하고 2일 때 출력하고 3일 때 출력하고 4가 되고 이제 5가 됐어요. i가. 자, i가 5라고 가정을 합니다. 그럼 5를 일단 출력하죠. 출력하고 빠져나가는 거죠. 그래서 화면의 결과는 어때요? 1, 2, 3, 4, 5가 되고 빠져나왔을 때 i 값은 뭐가 되는 거예요? 5가 되겠다라는 거죠. 그럴 때 중간에 이렇게 해당되는 블럭을 빠져나가세요라고 할때 이렇게 브레이크 명령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천천히 해볼까요, 여러분? i가 제일 먼저 뭐죠? 1이었어요. 1. 1을 만나서 출력을 하시죠. 그러니까 화면에 이제 2를 출력을 했어요. 그죠? print ln이니까 출력하고 줄을 바꾸세요라는 겁니다. i가 5냐? 아니에요. 그러면
이 문장은 수행하지 않는 거죠? 다시 올라갑니다. 이제 아이가 2가 됐어요. 2. 조건에 만족하나요? 만족해요. 그러니까 화면에 2를 출력하는 거죠. 아이가 오나요? 아니에요. 그럼 다시 이제 빠져나오는 거죠. 이 문장은 수행하지 않고 올라가는 겁니다. 아이가 3이 됐어요. 조건에 만족하나요? 네, 만족해요. 그러니까 프린트 출하는 거고, 아이가 온가요? 아니에요. 그러면 이 문장 수행하지 않고 올라가는 거죠. 자, 아이가 4가 됐어요. 자, 출력하는 거죠? 네, 출력을 해요. 자, 아이가 온가요? 아니에요. 올라가는 거죠? 이제 아이가 5가 됐어요. 5, 조건에 만족하죠? 출력하는 거죠? 네, 출력을 해요. 아이가 온가요? 네, 5예요. 그러면 브레이크 빠져나가라.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빠져나왔을 때 아이는 5가 되고 또 화면에는 1부터 5까지가 이렇게 표시가 되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continue가 있어요. continue다라는 것은 이제 반복문에서 사용되는 것으로서요. 네, 이렇게 되는 거죠. 이 조건 문장을 만나서 continue다 그러면 이 뒤에 있는 문장은 수행을 안 하고 이 블럭 1이 빠져나오는 거죠. 그리고 다시 이제 계속 또 반복을 진행을 한다라는 겁니다. 브레이크는 완전히 해당되는 블럭을 빠져나가 버리는 거고, continue는 자기 밑에 있는 명령어만 수행하지 않고 블럭으로 빠져나와서 다시 또 이렇게 진행할 수 있게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자, 이 프로그램을 보고 우리가 출력 결과를 한번 예측해 보겠습니다. 썸은 0이고 i는 1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썸에다가 0을 주고요. i에다가 1을 줬어요. i는 1부터 맞죠? 1부터. 여기서 1이죠? 네, 1 여기서 줬습니다. i가 10 이하일 때까지 i 값을 하나 증가를 시키시오. 그리고 이제 i가 2로 나눠서 나머지가 0이냐, 즉 뭐예요? 2로 나눠서 나머지가 0이다. 무슨 뜻이죠? 2의 배수냐라고 물어보는 거죠. 2에 보이시면 continue. 2의 배수인가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i를 출력하시오. 그러면 화면에 이제 1이 출력이 되겠죠? 그리고 i를 sum에 누적하시오. 그래서 sum은 네, 1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올라옵니다. 올라와서 이제 i 값을 하나 증가시켜요. 그래서 조건에 만족하죠? 네. 그럼 이제 i%e가 0이냐, 즉 2로 나눠서 나머지가 0이냐, 맞죠? 그러면 continue를 수행을 하는 거죠. continue는 이 뒤에 있는 문장을 수행 안 하고 이렇게 빠져나가 버리게 돼요. 그렇죠? 네, 그대로 넘어가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i 값을 증가시켜요. 네, 3이 됐어요. 자, 조건에 만족하죠? 네, 그래서 네, 2의 배수인가요? 아니죠. 그러면 이제 출력하세요. 출력했고, sum에다가 누적하시죠. 원래 sum이 1이었는데 3이 들어와서 1 더하기 3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여러분 일단 눈치를 챘겠죠. 아, 홀수들을 출력하고 있구나라고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i가 5가 되면 4는 스킵하니까 5가 되면 화면에 5가 출력이 돼서 sum에다가 누적을 시켰을 거고, 7이 되면 또, 네, 이게 sum에다가 누적도 시키고 화면에 7이 출력이 되겠죠. 자, 증가시켜서 i가 이제 9가 되었다. 이 문장에 의해서 i가 9가 되었다라고 보세요. 2의 배수인가요? 네, 아니죠. 그래서 화면에 출력을 해주고, 네, sum에다가 이제 누적을 시켜줍니다. 이렇게요. 그다음에 이제 증가시켜서 i가 10이 됐어요. 2의 배수인가요? 네, 2의 배수죠. 그래서 스킵을 해서 이렇게 넘어옵니다. 네, 그러면 이제 i가 11이 됐어요. 조건에 만족한가요? 아니죠. 그래서 여기서 스톱을 해서 i가 11일 때 이제 빠져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화면에 홀수의 합, 그리고 이때 1, 3, 5, 7, 9를 더한 값 얼마인가요? 10, 20, 25가 되군요. 그래서 25가 이제 화면에 출력이 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화면에는 1, 3, 5, 7, 9가 표현이 되고 홀수의 합해서 25가 표현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재 홀수의 합, 홀수입니다. 여기가 홀수 고치면 되세요. 오타입니다. 홀수의 합25 이렇게 표현되겠군요. 라는 거죠. 자,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